이 배를 타고 들어오는 이쪽이 그게 있네요. 단순하게 그런 느낌이 아니고 배를 타고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오는 배죠? 와, 하늘 색깔 너무 이쁘다. 저도 베트남 4년차 생활을 하면서 또 이런 풍경은 처음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 풍경과는 사뭇 많이 다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시장을 갖고 오는 길이래요. 저 배는 그럼 어디서 출발하는 거죠? 친절! 자, 현재 시간은 아침 6시 30분이고요. 아침 새벽 부두를 찍고 그리고 아침 시장을 와봤는데요. 학교를 굉장히 일찍 보내는데? 자, 우리 어렸을 때 연교시 수업을 하듯이 이것도 하루 일과를 굉장히 빨리 시작합니다. 아이를 학교로 등교시키는 어머님네들의 오토바이와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시장 장사 어머님 모습을 보시면서 하루 시작하시죠. 자, 나는 둘러봐서 저기 처음 왔거든요. 근데 너무 활기차. 이 시간에 6시 반에 완전 활기차는데. 자, 함께 하시죠. 이곳은 붕따오에 있는 밴딧 마켓이라고 하고요. 밤에는 씨푸드 나이트 마켓도 바뀌긴 하는데 낮에는 우리나라 첨가물 시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추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베트남 살면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대추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갈 때 사가지고 가야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베트남 동남아 살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동남아 과일들은 다 맛있다는 그 고정관념? 네, 베트남 과일 미안하지만 난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맛있다 막 그런 느낌의 과일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하지만 저 대추는 정말 맛있어. 그냥 사과 대추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대추가 먹어봐야 대추지? 아니야. 대추에서 사과 맛도 나고 배 맛도 납니다. 간밤에 비가 내려서 그런지 아침에 선선한 바람에 우와, 여기 베트남 맞아?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It's Korea YouTube. 감사합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밝게 다가가서 웃어주면 이내 어머님도 저에게 밝은 미소로 화답을 해주십니다. 이게 지구촌 어딜 가나? 물론 그렇죠? 네. 먼저 따뜻하게 인사하는 게 그 인사하는 법을 제가 해외 생활 한 5년째 만에 먼저 배웠어요. 물론 그렇죠. 세계 어딜 가나 사기꾼들도 있고 장사꾼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들을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면 그들 또한 저희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을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새우가 두 종류구나. 와, 와, 영어 잘하는데 어머니? 어머니 먼저 헬로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사기 위해 목적으로 시장에 온 건 아니었고요. 아침 일찍 시작하는 이곳 재래시장 풍경을 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곳 딱 와보니까 우리네 모습과 사뭇 뭐 별반 다른 건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난 도대체 어제 라면을 몇 개 먹고 잤길래 얼굴이 이렇게 달덩이냐. 어떡하지? 자, 일단은 왔으니까 몇 가지 물건을 한번 흥정도 해보고 사는 모습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 영어랑 베트남어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원장이도 이 정도 수준으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따라해 보시죠.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와. 가물치, 가물치? 가물치?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거 새우, 새우 씨알 좋다. 어? 오, 이 생선은 뭐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도 슬슬 뭐 좀 사볼까? 네, 계획하지 않은 소비는 낭비니까 내가 일단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대추. 대추 먹고 대추가 무슨 맛인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새우? 대추랑 새우. 왜냐면 다른 거는 제가 조리할지를 몰라요. 조리할지를 모르니까 대추하고 새우 요거 제가 흥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나.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우와, 뜨거워. 와, 이 생선 뭐지 이거? 대박. 근데 우리 또 저기 또 와, 이거는 삼치인가요? 삼치? 삼치? 삼치죠? 대박. 근데 얘 굉장히 커. 이거 근데 내가 조리할지 몰라서 우리 어머님들,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베트남 어머님들 흥이 넘쳐. 흥 넘쳐. 흥이 넘쳐. 흥이 넘쳐. 감사합니다. 아싸, 호랑나비. 아침부터 어머니들께 큰 웃음 주고 있습니다. 그럼 노랑머리 외국인이, 어머나, 이 생선 봐. 아니야, 한 번만 나, 아버님. 짠 맞으시고요.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봐, 흥이 넘치잖아. 노랑머리 외국인이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 다들 촬영이 너무 협조적이어서 내가 다 놀랍네요. 다음에 방문할 땐 꼭 마이크와 반짝이 의상 준비하겠습니다. 아, 소란나비. 감사합니다. 망땜보이. 그래? 이거. 하이, 하이, 하이. 알았어. It's 1kg? 이거. 이거 1kg. 이거 주세요. 삶아줘봐. 큰 걸로. 잘 좋은 걸로.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너무 많아. 그렇지. 보자. 얼마큼. 갈아볼까요? 얼마나인지 씨알이 좀 커요. 작은 건 좀 쌌고 이 새우는 조금 컸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싸게 산 거 맞지? 몰라, 거기까지는.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오늘 컨텐츠 뭐죠?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원장이가 그만큼 사면 형들도 구독자분들도 할 수 있어. 자, 일단 요거 샀으니까 우리 대추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산 거야. 어머니 인상 좋았을 거야. 나 몰라, 시세를 모르니까. 그래도 좀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야, 콘텐츠가 바보 쇼핑이야? 이거 너무 정신 승리인데? 이래서는 구독자분들이 나한테 공감을 못해. 이거 줘. 오케이, 주세요. 이거 대추. 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냐고? 못 알아들었어. 그냥 어머님이 인상이 좋아서 내가 달라고 한 거야. 응? 세상 믿고 살아야 돼. 그렇죠? 네. 믿고 사는 사회, 밝은 사회, 좋은 사회. 그럼 조금 바가지 쓰면 어때? 자, 대추.
너도 이제 슬슬 포기하는구나. 그래, 너 지금 되게 바보 같아. 어, 불안하다. 자, 배추가 여기서 꽤 싸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1kg에 11만 동인데, 오, 싼데? 네! 제가 이거 대추를 그 집 앞에, 붕따오 집 앞에 시장에서, 오, 그럼 그 집에서 봐주셨네. 예, 5만 동에 되게 조금 받았거든요? 자, 1kg에 11만 동 받았습니다. 싸게 샀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믿고 사는 사회, 밝은 사회. 그리고, 하물며 몇천 원 좀 비싸게 주고 샀다고. 어머나,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나 돈 올렸어. 근데 어머님이 주워줬어. 이 시장 정 있다. 10만 동짜리인데. 어, 주워주셨어. 제가 지금 새우 대추를 한 손 가득 들고 왼손엔 카메라에 지금 정신없이 물건을 보다가 10만 동짜리를 하나 흘렸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주워주셨어. 이 시장 정 마음에 드는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와, 믿고 사는 사회죠. 1, 2천 원 조금 더 비싸게 샀다고. 네, 큰일 터지는 거 아닙니다. 따뜻한 정을 느끼기 위해서 재래시장에 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것만 갖고도 가슴 따뜻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조금만 더 둘러보고, 기간 여기 좀 왔으니까 이 근처를 둘러보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진절. 참, 내 친구 소니야, 어젯밤 너의 그 마음 정말 고마웠다. 나 오늘은 몸이 너무 무거워서 못 일어날 뻔했는데 자네 그 마음 덕분에 몸이 벌떡 일어나지더라. 나 조금만 더 지켜봐줘. 너무너무 고맙고 보고 싶다 내 친구 소니야. 식당 안녕하세요. 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거 코리아 유튜브. 그래,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어머님 한번 들어올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 나 초대받아서 지나가는데 들어오라고 해서. 자, 구경 한번 보러. 여기 식당인가? 뭐지? 이곳은 식당은 아니고요. 네, 사찰이었습니다. 네, 사찰에서 지나가는 노랑머리 외국인에게 식사 한 그릇 먹고 가라라고 아버님이 저에게 불러주신 거였습니다. 더욱더 가슴이 뭉클했던 것은 이 사찰 안에 몸이 조금 불편한 분들이 모여 사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먹는 아침 식사에 저희가 초대받은 거였습니다. 우와, 이 동네 보이는데 정들이 많아. 감동스럽게. 이때는 큰 기대 없이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이렇게 두 손 가득, 그리고 마음도 무언가 뭉클하니 뭘 담아가네요. 오, 글쎄, 되게 따뜻한 이들의 정, 그리고 이 시장 정을 느끼면서, 자, 저는 오늘도 하루를 바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 저만 즐거웠나요? 아니면 보시는 분도 함께 즐거우셨나요? 자, 혹시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한번 눌러줘. 눌러줘. 자, 이렇게 오늘도 상쾌한 하루를 시작했네요. 자, 그러면 원장TV 내일은 어디로? 자, 다들 내일도 함께 해 주실 거죠? 친절.